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에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 뛰는 사랑 이야기 읽고 싶어.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 온 우주가 집중하는 이 순간 우주 플리즈 썸띵 투 드링크. 과연 오늘은 이분의 혀가 몇 회 진동할 것인가. 혀고음은 혀안나 씨 힘찬 혀루르기. 인사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혀나? 온 우주가 감동했어요. 네, 진동했나요? 아, 오늘따라 뭔가 더 축적하니 좋은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드라마, 영화 속 이 대사 나도 들어보고 싶다. 아, 다소 현실적인 생활 밀착형 형 사랑을 하고 계신 우리 아가들. 네. 서로 나 간다, 나 왔어, 밥 줘, 이런 얘기만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애인한테, 배우자한테 로맨틱 섹시한 말을 듣고 싶잖아요. 네. 듣는 순간 감정이입이 돼서 내가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심쿵했던 대사. 동백꽃 필 무렵 용식 씨가 그 강하늘 씨. 네. 있잖아요. 공효진 씨 아팠던 날 나란히 누워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요거 아세요? 예. 갈까요? 아, 저요? 집차에 엔진하고 세단에 매너를 장착한 그런 놈이라고요. 잘 안 사네요. 나르샤 씨 아까 잘하시던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가요? 이거 너무 예전 선배님 아니야? 지가 주연 선배님 아니에요? 지가요? 내가 있잖아? 지가요? 집차에 엔진하고 세단에 매너를 같이 장착한 놈이라고요. 뭐야? 진짜 연기자분들 위대함이 느껴진다. 오늘 왜 이렇게 제 근본이 없을까요? 웃겨요 지금. 약간 정신 어디 딴 데 나가 있는 비가 느낌인데. 비가 와서 그런가. 자, 5329님 98년도 얘 한참 거슬러 갑니다. 언제예요? 98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다음에 아닙니까? 네. 98년도에요. 그 미스터 큐에서 야. 아. 김민종 씨가 김희선 씨한테 키스하면서요. 혜원 씨, 날 고소해도 좋아요. 고소할 건가요? 했는데 김희선 씨 왈. 예, 고소할 거예요. 막 고소하세요. 어머, 하면서 어머. 키스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 세상에. 근데 이게 네. 고소해도 좋아요 할 건가요도 괜찮은데 네. 김희선 씨 대사가 진짜 명대사다. 그러게요. 하세요. 막 고소하세요. 이준희님. 저는 예전에 흑백 영화에 많이 나오던요. 많이 줘. 지가 오늘 밤 몰래 방앗간에서 기다리겠습니다요. 네, 난 아직도 궁금해. 그러니까 거의 이대근 선생님 시절이잖아요. 그쵸? 이 영화 자체가. 예. 왜 그때는 몰래 방앗간이었을까요? 전 이게 아직도 궁금하거든요. 아, 몰래 방앗. 물레 방앗간을 못 지나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니, 방앗간이죠. 그건 그냥 참새가 방앗간. 나가. 나가, 오늘 누구야? 나가. 아, 미쳐버려. 에러, 에러, 에러.